얘를 이름을 좀 달아줍시다. X 방향으로 동서남북인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다섯 번을 이동한 후에 2,1에 도달하려 그러면 필수적으로 오른쪽 두 칸, 위로 한칸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A 두 번이랑 C 한 번은 필수잖아. 그런데 세번 이동해서 2,1에 가면 되는데 두번더 이동했는데 얘들이 T가 안 나는 거죠. 여기서 추가를 해가지고 T가 안 나는 경우는 서로 상쇄되는 AB가 있거나 서로 상쇄되는 CD가 있거나 해서 서로 없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얘랑 얘를 나열하는 경우일 텐데 A, B, C를 나열하는 경우를 계산을 할 텐데 처음으로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으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뭐를 빼주면 될까? 2,1을 우선 갔다가 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죠. X축으로 AB를 추가를 했습니다. 좌우로 2,1 갔다가 AB가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5팩에 3팩 빼기 2,1로 갔다가라는 말은 문자로 표현해 보면 얘는 AAC를 갔다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AB를 왔다 갔다 해야 처음이 아닌 거잖아.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냥 세 가지죠. 3 곱하기 AB 왔다 갔다는 두 가지죠. 그럼 얘 20에서 6을 빼니까 얘는 14가지. 니은 그 다음에 AAC에다가 CD가 가는 경우 AA에 CC에 D인 모든 경우에서 얘는 2,1을 갔다가 그 다음에 CD로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원위치로 2,1로 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2,1 갔다가는 제일 먼저 뭐로? 얘도 마찬가지로 AAC를 갔다가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5팩에 2팩 2팩 빼기 갔다가 얘세 가지죠. CD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맞나요? 얘는 얼마인가요? 30에서 6을 빼면 24에서 기역 니은에서 14랑 24를 더하면 4번